러시아에 이제 톨스토이라는 문학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초월한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내용은 어떤 젊은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도망을 하면서 숨어보는데 자 그런데 줄기차게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쫓아다닐 때 마지막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마침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동굴 안 속에 들어가서 아픈 다리를 쭉 뻗고 쉼을 쉬면서 이제 날 여기까지는 찾아오지 못하겠지. 아,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굴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자,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굴 안으로 더듬더듬 얼만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자, 그런데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고 자기가 디디고 서 있는 발 밑에, 언덕 바로 밑에 큰 나무 뿌리가 하나 있어요. 이 젊은 청년은 이 나무 뿌리에 매달려 있으면 날 찾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도 날 찾을 수 없겠지 하고 매달렸어요. 자, 매달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겠는데 새양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젊은 청년이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을 해요. 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손으로 쫓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러고서는 밑을 쳐다보니까 물이 흐르는데 어디서 나타난지 아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대로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 순간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으면서 입을 딱 벌리고 한 방울 두 방울 입속으로 받아서 가란 몫을 적시면서 있는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톨스토이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인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 50년 전에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고 늙고 병들고 건강한 사람 11명 목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저희들 공부할 때는 다 모여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한 300명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뱀이 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속삭일 때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해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담과 해와는 도망을 칩니다. 그러고 큰 나무 잎새를 따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나무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불신앙적이고 불순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하나님 직접 오십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아담 당시부터 지금까지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범죄하고 슬퍼하기는 하나님이 하시고 옛날 아담 때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 너의 무뎌진 감각을 깨우치라고, 죄를 깨우치라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그러고 네가 만일 나를 떠나서 멀리 도망치면 나는 끝까지 너를 찾아서 쫓아갈 것이고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찾을 것이고 기다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담 내가 어디느냐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물음은 오늘에 사는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면 군중 속에, 물질 문명 속에, 대중 문명 속에 숨어서 한 걸음 나가서 캠퍼스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숨어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숨어서 여러분 여기 손바닥만한 명예와 지식, 신앙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내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입니다. 문제투성이의 고민덩어리, 불안, 고독, 불만, 미움, 갈등, 이중인격, 그러면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수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란서 여배우가, 유명한 여배우가 미국의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다 도착했다고 하는 아나운서의 말을 듣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났다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고. 그 순간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인은 묵주를 꺼내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고요, 신혼 여행차 구라파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두 남녀를 꼭 끌어안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자, 그런데 이 불란서 여자 배우는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가지고 자기 얼굴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수건을 꺼내가지고 곱게 화장한 얼굴에 화장을 다 지웁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썼던 가발을 벗어냅니다. 그리고 속눈썹을 붙였던 것을 떼냅니다.
여러분 여기 입 안에 넣었던 의치를 빼냅니다. 그러고 거울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데, 이게 내 모습인데,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얘기가 끝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 내가 어디냐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누구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숲속에 숨어있던 아담과 해와처럼 우리는 어떤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크리스찬의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겁니다. 이중적이요, 가증되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삼손처럼 눈을 빼앗기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의 시대는요, 정신분열자가 많고요, 패배자가 많고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먼저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최초의 질문이 뭔고 하니,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질문 속에 겸손히 50년 동안 목회했던 우리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 속에 겸손히 대답을 하면서, 옛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아들 둘을 얻게 됐는데 가인과 아벨이란 두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인은 농사일을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제사장이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가인은 농작물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을 했어요. 여기서 가인은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씩씩거립니다. 어느 날 들녘에서 양을 치는 동생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돌을 들어서 때려서 죽이고 수풀로 가리우고 태연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 나 모릅니다. 아니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가인은요 살인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반항을 했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요, 형제와 이웃의 의미를 잊어버린 때입니다. 현대의 특징은요, 불신시대요, 하나는 관계법 시대입니다. 불신시대, 부모와 자식 간에, 선생님과 제자 사이, 목사와 교인들 사이, 이웃들과 더불어 살면서 도무지 믿어주지를 않아요. 불신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관계법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는 사랑하는 관계고 사람과 물건 사이는 사용하는 관계인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용을 하다가 이용을 하다가 쓸모없으면, 필요가 없으면 내버려요. 반면 어떻게 됐어요? 사용해야 할 관계 속에 있는 물건을 인간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좋은 핸드폰, 그러다 보니까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훗날 부자는요 지옥을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왜? 부자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무기력했기 때문에, 무책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이게 큰 계명이라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961년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스위스의 크리스찬인 함마슐드 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콩고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 유품을 정리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마틴 부부가 쓴 나와 노 아엔도우 이 책을 스위스말로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 대목 중에 뭔가 하니 하나님과 나 사이 속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수평적인 관계, 예수 안에서 세계 분쟁을 조정하러 다니면서 그분의 입에서는 용서, 용서, 용서.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 안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주위에 아벨처럼 죽어져 가는 사람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사라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 바다의 문모래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아내 된 사라가 어느 날 남편에게 얘기해요. 애굽에 갔을 때 하갈이라고 하는 내 몸종을 하나 데려왔는데 이 여인하고 당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우리의 후손으로 삼으면 어떤가. 그래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하갈은요 여주인을 멸시를 해요. 당신이 임신하지 못했는데 난 임신했는데. 사라가 화가 났어요. 때로는 학대를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하루 길 먹을 떡과 물을
준비해서 배불뛰기 하갈의 등어리에 짊어지게 하고 집을 떠나가게 했어요. 얼만큼 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갔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잉태했어도 내 신분은 여주인의 몸종이야, 넌 겸손했어야 했어, 왜 여주인을 멸시했느냐고 책망도 나오고 견책도 나오는 얘기, 그러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왜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도망을 쳐나왔느냐고,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왜 죄악 땅 땅으로 가느냐고, 왜 죽으러 가느냐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사라 여종 하가라,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수종 들어라. 여기서 하갈은 깨달았어요. 내 소속이 어딘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미를 깨닫고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수종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살고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왜 여기 와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바쁜 핑계를 대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버스를 타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강의실에서 공부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 삶을 살며 지금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이때, 우리나라 어떤 수필가가 여름에 원두막에 앉았다가 앉은 자리에 왕개미가 오고 가고 있어요. 잡았어요. 촉수를 떼버렸어요. 손바닥에다 놨어요. 손바닥이 운동량이냐 촉수가 없어진 왕개미가 뱅뱅 돌아요. 이게 오늘 우리예요. 방향감각을 상실한 나, 방향감각을 상실한 한국교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냐고 하는 얘기.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빚진 자라고. 사라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난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 질문 속에 겸손히 대답을 하면서 주와 더불어 믿음 삶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50년 목회를 하다가 늙고 병들고 목요 방문 여기 왔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사라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소속이 어딘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 삶을 살고 있는지 겸손히 대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